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경 보복 의지와 절대적심에 뚜렷한 과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발사훈련 단행. 전년간 지속적으로 감행되어 온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위협 행위가 한 해를 마감짓는 12월의 이 시각까지도 더욱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하게 극대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강력한 경고성 대응 조치를 취할 때 대하여 명령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 무리들은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 그룹화 회의라는 핵전쟁 모의판을 벌여놓고 또다시 우리의 정권 종말을 죄쳐대며 공화국에 대한 핵보복 타격을 실전화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감행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 놓았습니다. 명년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 전망을 세계 앞에 분명한 실체로 떠올리고 있는 적들의 무분별한 조태는 우리 정부와 공화국 무력의 강한 분노와 초강경 보복 의지를 더욱 발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다달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규모의 군사 연습들을 확대 강행하는 것으로서 지역 정세를 작심하고 긴장시켜온 적들이 벌써부터 새해 들어 보다 더 구체화될 침략성이 짙은 전쟁 연습 계획들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본능적이며 체질적인 침략 야망에 빠져있는 미국과 그 특등 주구들의 악질적인 대결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며 더욱 엄중하게 번져질 조선반도 안전환경 전면 파괴의 불길한 징조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핵 전략 폭격기와 초대형 전략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을 포함한 각종 핵전쟁 장비들을 대없이 들이밀어 조선반도 지역을 말 그대로 미 핵 전략 자산들의 총집합기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 지난 12월 17일 핵 동력 잠수함 미주리호를 또다시 요란스럽게 광고해 대며 조선반도에 전개시키는 극히 도발적인 행동으로서 우리 공화국과 지역의 안전 환경을 보다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반도 지역을 제치반팍처럼 들락거리며 정세 악화를 몰아오는 미국과 그 졸개 군사 깡패 무리들의 대결망동으로 하여 우리의 영토와 접경 지역이 각일각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고 우리 공화국의 안전 리익이 심히 침해당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변화된 행동, 즉 더 공세적인 대응으로 넘어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적들의 대결적 군사 위협 행위들을 강력한 행동적 경고로서 무력화시킬 때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 핵전략 무력의 압도적 대응 의지와 무비의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한 중대한 군사활동으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발사훈련이 단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의 지휘관들이 발사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은 공화국 핵전쟁 억제력의 임전태세를 검열하며 기동성과 전투성, 실외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발사 대기 구역에서 발사 준비를 진행한 정령을 려해하시면서 발사 훈련 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어명이 밝아올 무렵 김정은 동지의 명령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구분대는 발사 진지로 진출했습니다.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당의 전투 명령을 받은 미사일병들 신성한 군기의 구호를 심장에 새겨안고 당과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 앞에 언제나 충실한 일념 훈련의 나날에 다지고 다져온 모적의 전투력을 과시할 열망 가슴 가슴에 넘쳐납니다. 나날이 가증되는 적들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어떻게 사수하는지 원수들에게 우리의 초강경 대응 자세를 똑똑히 보여줄 배심에 넘쳐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선멸의 불벼락을 안길 열정의 용기 거대한 발사대에 채워 들어올렸습니다. 발사 준비 끝! 김정은 동지께서 중앙지휘 감시소에 오르시어 전략무기 발사를 성인하시자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이 제2 붉은기 중대에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제2 중대장, 발사 승인되었다. 발사할 전체 주의!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발사! 공화국 핵대결 야망이 있던 적대 세력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안길 절대적 의지와 힘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천지를 진감하는 구세찬 폭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을 달고 대기를 떨며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6,518.2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2.3km를 4,415초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발사 훈련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발사 훈련을 통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공화국 전략무력의 신속 반응 태세와 우리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핵심 타격수단에 대한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되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번 훈련 성과는 우리 국가 무력이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 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가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와 조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고취해온 무모한 반공화국 군사 대결 광기를 이해 마감까지 광란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는 적대 세력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고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초강경 대응 의지와 절대적 힘을 다시금 똑똑히 시비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미제와 초종 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 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무모하고 무책임한 적들의 온갖 군사적 위협 행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친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발사훈련을 참관하시고 공화국 핵전략 무력을 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몇 가지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하셨습니다. 끊임없는 국가 방위력 강화와 압도적인 대응은 나라의 존엄과 국권 수호, 국익 사수를 위해 추호도 드틸 수 없는 우리의 일관하고 정변한 혁명 방침 투쟁 기조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 무력은 임의의 시각에 도리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 위기, 전쟁 위기도 단호히 평정할 수 있게 더욱 정확하고 확신성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